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. 또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